이민이 가고 싶다면 셀레나에게 물어봐. 해외 투자 이민 전문 셀레나 이민. 안녕하세요. 미국 투자 이민 전문 기업 셀레나 이민입니다. 미이민국은 매년 14만 개의 취업기반 영주권으로 이민 비자를 발급합니다. 하지만 2020년 초부터 코로나 팬데믹과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 영사관 폐쇄로 인해 15만 명이 넘는 가족 초청 이민 대상자들이 영주권 인터뷰를 받지 못해 이민을 갈 수 없었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 비자가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 다음 회계 연도의 취업 기반 범주로 이관되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한 취업 기반 영주권은 29만 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발급된 14만 개의 두 배 이상입니다. 취업 기반 이민 비자가 가능한 다섯 가지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2년 회계연도의 취업 비자 쿼터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5년 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가 제한 없이 미국에서 취업, 거주, 사업, 학업이 자유롭고 해외여행이 자유로우며 자녀의 미국 공립 고등학교까지 교육이 무상 제공됩니다. 거기에 7회 의대 입학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미국 영주권자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최근 90만 불이었던 미국 투자 이민 금액이 50만 불로 가능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 이민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미국 투자 이민 전문 셀레나 이민으로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